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년 최신 졸업하기 쉬운 사이버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통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인의 재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사립사이버대학들의 중도 탈락률을 역순으로 알아봅니다. 중도 탈락률이 클수록 졸업이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 영상은 교육부 대학 알림위를 참고하였습니다. 18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원격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 본 캠퍼스를 두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 학습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적 학생 수는 12만 5,667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2만 7,610명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22%였습니다. 이어서 17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내에 부지를 두고 있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사이버 한국에 대해 재적 학생 수는 8,04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725명이 중도 탈락하여 21.5%의 중도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 한국외대의 특성상 중도 탈락률이 높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어서 공동 15위입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5,7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도 탈락자는 1,149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20.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5위를 차지한 또 다른 대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12,4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도 탈락자는 2,495명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20.1%로 집계되었습니다. 1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며 역시 사립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12,2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도 탈락자는 2,306명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8.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3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열린사이버대학교라는 교명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재적 학생 수는 6,281명, 중도 탈락자는 1,033명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6.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12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재적 학생 수는 3,822명, 중도 탈락자는 619명으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6.2%로 집계되어 전체 원격대학 가운데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1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신흥종교단체 단월드 계열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2,486명으로 사이버대학 가운데서는 소규모에 속했으며 중도 탈락자는 397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이버대의 중도 탈락률은 1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동 9위입니다. 사이버대학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재적 학생 수는 4,026명, 중도 탈락자 615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5.3%로 집계되어 공동 9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국제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중도 탈락률 공동 9위를 나타낸 대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였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신일고등학교로 유명한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18,629명으로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도 탈락자는 2,857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해 있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경영하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17,987명으로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큰 곳 중 한 곳에 속했으며 중도 탈락자는 2,675명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4.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7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도 캠퍼스가 위치한 고려사이버대학교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재적학생 수는 11,596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1,680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4.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6위는 수도권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인 화신사이버대학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경상대학교라는 전문대학과 부산외국어고등학교의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1,836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262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4.3%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원불교재단의 원광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입니다. 대학본부는 전북 익산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서울 구로구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재적 학생 수는 7,142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975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3.7%로 나타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사이버대학 중도 탈락률이 낮은 대학 4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산구 동서대학교 부지 안에 위치해 있는 부산디지털대학교입니다.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2,721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371명으로 부산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3.6%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였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11,555명으로 사이버대학 가운데에서는 대규모에 속했으며 중도 탈락자는 1,525명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3.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중도 탈락률이 낮은 사이버대학 2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숭실사이버대학교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는 8,278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자는 935명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11.3%로 3위 세종사이버대학교와 1.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도 탈락률이 가장 낮은 사이버대학교는 건양사이버대학교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적 학생 수는 3,862명으로 비교적 소수였으나 중도 탈락자는 336명으로 중도 탈락률이 유일하게 10% 미만인 8.7%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하기 쉬운 사이버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